근데 튀김 버섯 해야 되잖아요. 어디 어떤 거 튀김이요? 튀김. 튀김 문화재 만들어 온 것 같은데. 튀김 누가 해요? 튀김 담당자. 튀김 담당자 저기 백 선생님. 아 왜요? 됐어. 지금 몇 시간 얼마 남았냐? 1시간 15분이요. 어? 1시간 15분. 진짜 상추튀김하고 앉았는데? 가능하면 음식에 아이들이 키운 엽체류도 좀 넣어주려고. 될지 모르겠지만, 왜냐면 쑥갓도 되는 거니까 이것도 안 되란 법은 없으니까 시험해보고. 이거 되면 대박이지. 이게 특히 엽체류는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건데. 아 이게 될까? 이거 이쁘다. 그렇지? 괜찮을 것 같은데? 마치 파래놓고 튀긴 것 같다. 아직 속단은 섣부르니까. 자, 야 이게 낫냐? 나 일로 와봐. 이거는 고기하고 야채만 낸 거고, 이건 버섯 튀김이거든. 채야류하고 돼지고기하고 같이 튀긴 거. 이건 또 다른 거거든. 이거는 고기하고 엽채류. 너 한번 먹어봐. 이거 먹어봤어? 와, 뭐 뜨겁지? 자. 와, 이거 이건 돼지고기하고 엽채로 튀긴 거. 괜찮지? 네. 맞아. 와. 와. 와, 맛있긴 하다. 따로 가자. 너 일로 와. 이거 네. 이거 몰고 일로 와. 네. 야 경환아, 너랑 둘이 일로 같이 와라. 배투야. 네. 자. 이런 느낌으로. 네. 살짝 좀 오해서. 잘 봐. 네. 이렇게 해서 쑥 밀어. 놔주면 돼, 놔주면. 쑥 밀어. 그렇지.
그렇지, 이런 거 된 거 같지? 느낌으로? 네. 느낌으로 기름 털은 다음에 여기다 건져놔. 네. 그리고 지금부터 개수를 세. 네. 최소한 250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. 이 정도만요? 어. 아, 너무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오늘 처음 온 친구한테 250개를. 항상 일정한 색깔을 봐야 돼. 그런 색깔 좋다. 어우, 중간 역할 바짝 잘 튀기는 거야? 노릇노릿하게, 바삭바삭하게! 그냥 거북이 키우시는 거예요? 예, 네, 지금. 하나 더 들어주면 안 됩니다. 반만, 고기도 반으로 나눠서 다 딱. 아, 손이 너무 시려운데? 여섯 개. 와, 손 완전 저 얼음고기여가지고. 채소 더 넣어도 되겠다. 응. 다 넣어버리자, 저기 있는 거. 애들이 수확한 거 다 넣자. 여기다요? 응. 다 써주자, 다. 이것도 해요? 어, 다 써주자. 입? 어, 그래야 애들이 좋아하겠지. 채소 더 씻자, 일단. 네. 튀김가루 충분하니까 잘 비벼. 네. 하나 더. 오케이. 이거 보고. 네. 엽채류들을 마트에서 잘 안 살라고 그러거든. 사가갖고. 그쵸. 남으면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. 근데 네. 이제 이거 보고, 어? 튀겨도 되겠는구나 하면은? 그쵸, 튀김류. 아무래도 엽채류 소비가 좀 늘겠다. 좋네. 애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중요한 식재료를 생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. 보람 느끼도록. 이 정도면 될 것 같아. 얘네가 이제 서로 약간 먹겠지, 이제. 자, 일단은 이제 100개 있어, 빨리 해야 돼. 이제 100개예요? 어. 지금 저것도 또 튀겨야 되잖아. 야, 안 익네, 안 익어. 20분 남았습니다. 20분이요? 지금 비상사태인데. 20분 남았습니다. 이런 상황도 전에 있었어요, 시간 없고. 아, 지금 약간 시급한데. 일부러 기름을 한 통만 넣는 거야. 빨리 달궈지라고. 우리 저쪽 가서 저 딴 거 튀기자. 딴 거 튀기까지. 아, 큰일 났네. 이런 상황이 거의 없는데, 지금. 만들도, 아, 왜 이렇게 많아요? 채소 두 판. 두 판을 더 해야 돼. 아하. 하나, 두 판 더.